자켓. 태연아 손으로 가야지. 약간 걸을 줘. 근데 태연이가 살짝 걸을 줘. 걸 주는 게 아니야. 태연이가 살짝 어사줘. 맨날 저는 물어봐요. 나한테 한 번도 대묻지 않아. 다정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제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면 대현이 잘못이죠. 보셨죠? 왜 안 다가가는지. 누구 잘못인 것 같아요? 이러면 못 다가가죠. 그럼 뭐가 피타죠? 형 초코? 아니 그냥 초코 크라상 먹어. 아니야 그냥 먹을래. 그냥이 더 맛있어. 난 초코가 맛있을 것 같으니까 초코로 먹어. 그거 나눠 먹으면 되잖아. 그냥 어때? 그래. 그냥 먹어. 그러면 너는 그냥 부분 먹어. 내가 초코 부분 먹어. 어때? 밤식빵이다. 밤식빵. 어디? 콩식빵. 무거워? 그, 이거 응? 먹고 싶지 않아? 우유식빵? 까눌린 혹시 어떤 빵? 하나 먹을 것 같구나. 뭐요? 이거 하나 집어달라. 아 집으라고? 그럼 있을 때 갈 거야. 있을 때 집어먹기로.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는 날입니다. 너무 좋아요. 아 눈이 딱 떠진다 진짜. 장모 떨린다. 여기가 빵 엄청 납품한데요. 납품한데? 네. 그럴 줄 알았어. 제가 줄라고 했어요. 후배 시키는 게 아닙니다. 알아서. 저희가 시키는 건데 솔다 돼서 하나만 남겨놨어요. 오 맛있겠다. 다 팔려서 하나 남은 거 남겨놨어요. 네. 빵, 이게, 빵 이름이 뭐예요? 이게 진짜 밀폐한 것 같아. 맛별을 좀 해주세요. 바닥대요. 바닥하고 이제 이게 안 벗어거든요. 그래서 맛의 조화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이거 겉에가 약간 옛날 녀석가지고 눈에 띄는. 오 맞아. 눈에 띄는 그 과자에다가 이거 파시 파. 장바. 서비스 주시는. 네, 아무튼 맛있네요. 뭐 발라줘?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발라줄게 내가. 그래. 대현이 빵 발라준대. 나 어, 낙현아 형. 아 네. 하나만 더 해줘. 그럴까? 응. 어. 약간 어, 걸을 줘. 근데 대현이가 살짝 걸을 줘. 걸 주는 게 아니야. 대현이가 살짝 어사줘. 어사가 아니라 이 초코 정리가 안 됐었지. 93년생과 92년생이. 학번이 같은데 나이는 그러니까 같은 학년인데 대현이 형이어가지고 지금 형이라고 해야 되냐 아니면 친구냐? 친구죠. 근데 친구예요. 친구이죠. 진짜 형이라고 하면 저희는 족보 정리가 돼도 그 위로 다 꼬여요. 사실 제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면 대현이 잘못이죠. 1년을 유급을 해가지고 꼬이게 만들었어. 저는 눈치를 보고 있어. 형이랑 할까? 아니면 그냥 엄마랑 할까? 이랬는데 그러니까 어사죠. 어사인 거야. 그 컨텐츠로 친해지길 바래. 술 먹방 한 번. 네. 난 괜찮은데 대현이 말이 너무 없어. 저도 원래 말이 없거든요. 근데 대현이가 말이 더 없으니까 제가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술 먹방 한번 해요. 러브샷 한번 하고. 에? 탐색증이라고요? 나래? 아직도? 너가 말을 자꾸 걸으면서 나에 대해서 너가 알아가야 탐색이 되지. 말을 안 건데 탐색이 돼? 나 안 돼. 지금까지 알아낸 거 뭐 있으세요? 많이 좀 바꿔줄까? 싹 좋아해 거리감. 좀 더 알아내고. 형은 대현이 형에 대해서 아는 거 뭐죠? 나는 관심을 갖고 계속 말을 걸잖아. 대현이가 어떤지 뭐 어떤 걸 좋아하는지. 맨날 저는 물어봐요. 밥 뭐 먹어? 나한테 한 번도 되묻지 않아. 나 샐러드 먹어. 그래서 저는 기다려요. 보통 이제 가는 게 있어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성환 넌 뭐 먹어? 이 대답 기다리는데 대답 안 하길래 그래 맛있게 먹어. 괜히 저는 이렇게 대화거든요. 누구 잘못인 것 같아요? 두 달 동안 태원이가 너한테 말 먼저 건 적이 있어? 없어? 있잖아. 먼저 솔직하게 이번에 뭘 거느냐 했어요. 그래도 뭐 허리 괜찮아? 오 마음을 열었네. 그럼 이 정도면 태현이 마음을 연 거예요.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면 뭐라 좀 마음을 좀 열었네 네가 그래도. 아니 원래 열려 있었어요. 이렇게 닫혀 있으면 여기 좀 힘들어요. 아직 초록이한테는 마음 안 열었어. 아. 초록 선수님도 아직 30 중이에요? 초록이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이 너무 많아요. 왜 그래서 말 잘 안 붙여요. 제가 말 한 번 질문하면 박찬호 그 선수 약간 막 들어와가지고. 밀크잼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카페 오는 오시면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 여기 올릴게요. 들으셨죠? 여기 오시면 잘 챙겨주신답니다 사장님. 네 카페 저장해놨어요. 나중에 또 오려고. 오, 감사합니다. 아 예, 진짜 맛있습니다. 태현아 난 이거 먹어볼래. 아 저 형 발라줘. 관심이 없으면 물어보지도 않아. 나 그냥 할게. 감사합니다. 어색하게 대답해. 낙현 선수님이랑은 친하세요? 네, 낙현이한테 물어봐주세요. 전 친하다 생각하거든요. 어떠신가요? 어서요. 저기가 더워. 솔직히 말할까요? 네. 네. 아, 너무 솔직한데요? 아니, 저는 여태까지 성우 형이랑 지금 이제 알게 된 지 두 달이니까 아직 기회가 없었던 네, 기회가 없었죠. 시간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고 네,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착착하고 하는 거지 또 막상 단둘이 있으면 편하게 말 잘합니다. 그죠? 저는 B시즌이 가수공사에 지금 처음이죠. 어떠세요? 못하겠어요. 왜요? 와, 수업도 못하겠는데 부주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부주장인데요?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부주장이세요? 네, 지금 네, 역할을 잘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밑에 선수들과 위에 또 형들 잘 연결해 주는 역할. 성우 형이 지금 운동을 쉬어가지고요. 아 다치면 안 됐었는데 목요일에 다쳤어요. 네 목요일 이제, 오전에 내일 일주일 데드리프트 180 들고 오전. 나는 그거 무리인 것 같았어. 아니, 몸이 좀 좋아 보이긴 했어. 아니 근데 원래 더 많이 들어요. 더 많이 드는데 컨디션이 괜찮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9시 50분인데 데드리프트를 180을 넣었어요. 랑게리랑 저랑 그거 보고 그 컨텐츠 멤버 누가 짠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선수들이 뛰는 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딱 찍으면서 보시면 아니 자기가 대단한 말 듣고 대단해 싶어서 아니야 뭐 대현이가 이번 시즌 뭐 이번 시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이니까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다 네. 모든 선수 열심히 하는데 이번 시즌 제일 기대되는 사람은 저는 대현이 형. 그래서 열심히 그 하는 거를 조금 그 칭찬에 목마르다. 네, 제가 발견한 대현이는 칭찬에 목마르다. 제가 이제 계속 옆에서 야, 대현이 좋다, 잘한다, 잘하고 있다 그 얘기해 주는데 그래서 좀 마음을 열지 않았을까. 형 오늘 저 코바스 그 SNS에 올라온 형 그 어깨 뽕 들어간 그 사진 있죠? 저 진짜 원래 스토리 잘 안 올리는데 좀 잘 나왔다고 생각했나봐요. 지가 올리는 그거 스토리 바로 빨리 여기 이렇게 해주세요. 저 그거 저도 편집할 줄 알아요. 샐러드를 먹은 어깨 빵이 빵 먹고 있잖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당황할 수가 없죠. 다정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보셨죠? 왜 안 나가봤는지. 아 지났어. 어, 엘픽 다들 엘픽 하나씩 골랐어. 저는 아까 소시지 있는 여기 있는 아, 첫 번째 먹는 거? 네, 첫 번째 먹는 거 제일 맛있어. 아, 시그니처이네. 저도 시그니처. 맞아. 저는 소시지 빵 하나 더 먹을 걸 잘 못 먹어가지고. 나도 안 먹어. 누가 그럼 두 개 먹었어? 엘픽이가 나 그냥 두 개 먹었어. 아, 네 조각으로 다 잘라주신 거 같아요. 두 조각씩 되신 거 같아요. 나 하나도 없어. 아, 생각보다 엘픽 맞네. 엘픽 맞네. 나 안 드시길래. 야 이게 진짜 제가 한 애플 주스 하나만 더 네네 그럼 먹을래? 나 못 먹고 뭐 이랬는데 내가 어떻게 다가가 다 먹을래 진짜 먹고 싶다 안 먹어 오늘 말 너무 많이 했다 말 많이 했어 네 저 말 많은 스타일 아니야 저거 광 내가 두 달 전 늦게 봤는데 감옥하진 않았 너가 광 가는 스타일인데 얘는 약간 묵묵히 먹는 스타일 약간 곰처럼 그거 약간 소 같은데? 소 맛있어 이러면 못 갔다 오죠 화형인데 나랑 해봐 갔다 오죠 어
내가 뭐야. 아, 잘 먹었네. 아, 싫어. 지네들 괜히 어색해. 나 그냥 여기 앉아서 해, 너. 오, 진짜. 대표 누가 할까요? 태연이가. 네. 아, 뭐, 오늘 빵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네. 제주도 오시면 꼭 그 시그니처 앙버터도 한번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에서 뵙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오고 있어. 감사합니다. 이 주소 이렇게 띄워주셔야 돼. 여기 주소. 알겠어. 아, 들어있어요. 저희 가공주 꽃길만 걸으세요. 추워 이거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앞으로도 많이 궁금해질까